매크로라는 거는 이제 M A C R로 크다, 라지, 빅 이런 뜻이 있는데요. 자주 사용하는 명령, 반복적인 작업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바로 가기 키, 단축키나 실행 단추를 클릭해서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개발은 이제 매크로고, 그다음에 작업에 대한 일련의 명령, 함수, 비절베이직 모듈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비절베이직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. VBA 것도 시험지 나온 적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 같은 경우는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문자, 숫자, 밑줄 이용할 수 있는데 공백이나 이런 특수 기호들은 쓸 수가 없어요.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크로 편집할 때 바로가기 키 Alt 플러스 F11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할 때 바로가기 는 F8이에요. 그리고 시험문제에서 또한 단계씩 코드 실행할 수 없다라고 뻥을 치니까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모듈 창의 커서 위치까지는 Ctrl 플러스 F8 그 다음에 매크로를 실행하는 바로가기 는 F5다라는 거죠. 다음 중 매크로 편집에 사용되는 비절 베이직 에디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. 첫 번째, 비절 베이직 에디터는 단축키 Alt+F11을 눌러서 실행한다 맞는 거고 Alt+F11. 작성된 매크로는 한 번에 실행되며 한 단계씩 실행될 수 없다.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잖아요. F8.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비절 베이직 에디터는 프로젝트 탐색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속성. 그 다음에 모듈 시트 이렇게 구성이 돼요 맞는 얘기고 네 번째 실행하고자 하는 매크로는 구문 내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F4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?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.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